페이스북 라이브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 하고 있습니다. 왜요? 페이스북. 아니, 보고 있는 사람 없는데. 페이스북 라이브. 이거 누가 보고 있으면 어떻게 알아요? 누가 보고 있다는 거. 여기 숫자가 나오지. 근데 지금 아무도 없어요? 네. 왜 그 라이브 하고 있지? 아니, 카드리 내려갖고 옆쪽으로 다니니까. 카드리? 응. 아까도 옆쪽으로 다니더라고. 아, 지금? 예. 아침부터 우선 이렇게 차가 많이 다니고 그러진 않거든, 아침에. 그것도 주말이에요, 주말. 주말에 이렇게 차가 많이 안 다니는 예전부터 내가 이렇게 나오면은 차가 엄청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라이브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죽었다니까? 이건 뭐냐, 이 고양이도 일부러 나 보라고 이렇게 죽은 거였다 하는 거야. 그래, 아, 야, 한두 번이야. 대, 어디 길가에다가 대문, 죽은 대문 갖다가 갖다 놓지 않나. 내 방에 들어와가지고, 스스로 들어와가지고는, 그 뭐냐, 거기 뭐, 막 뒤지고 훔치고, 이번에도 우체통으로 왔다가 누가 갖고 왔다니까? 우체통 두 개를? 내가 배수를 다 올려놨어. 자, 어디 네. 스님이에요? 예. 네. 어디 스님이세요? 송강사. 예? 네? 송강사. 송강사 스님이에요? 네. 그럼 본명이 뭐예요? 연담. 연담? 아, 잠깐만. 그거 네. 좋아요. 그 뭐냐, 그, 그래. 하기 전에 그거 좋아하지. 아, 그 뭐냐. 소설도 어디 뭐, 그리고. 소설이요? 예, 네, 소설이. 처음부터, 처음에 딱, 예. 예, 저, 아니, 명함? 명함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냐, 소설과, 그 이름과 이런 걸 갖다 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우리가 부신놈. 관계성이? 아니, 부신놈. 그런 게 아니더라도. 하는데, 예. 네. 부신놈이 아니고. 그 경찰들도 자주 보여가지고, 네. 내가 그렇게 찍는 거야. 우리가 부시금을 할 때는 네. 우리가 소속을 되지만, 네. 내가 부시금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여기 게시글에, 네. 아, 그냥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신분을 물어보는 거야. 네. 그냥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찍지 마세요. 네. 경찰들도. 우리도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촬영하면 안 돼. 네. 네? 우리 마음대로 촬영하면 안 돼. 아니, 그러면은, 그 블랙박스는 네. 그 마음대로 촬영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촬영 안 하잖아. 우리가 블랙박스는 촬영하니? 일부러 촬영하는 거 아니잖아. 이거는 네. 통사고 때문에 촬영하는 거지. 네. 근데 이거는 일부러 지금 스님이 촬영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라이브. 그러니까 다른 거지. 네. 내용이 다른 거잖아. 네. 그러니까 네. 이렇게 나의 위협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이번에 어제 또 그 비대면 사실 조사 그걸 그제 했거든요. 비대면 사실 조사 한 달 1년 한 번씩 하잖아요. 한 달간. 그래서 17일 날 했는데. 그런데 이제 토굴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 GPS가 엉뚱한 이쪽이 어디로 주소가 찍혔는데 아 그래서 요 건설업자들이 그렇잖아요. 내 땅을 갖다가 지금 노리고 있는데 집이 어디세요? 알면서 탐 그렇지만 진짜 몰라서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이쪽으로 찍혀있길래 아 뭔가 지금 다 있다니까요. 그 뭐냐 그 건설업자들이 그 뭐냐, 여기, 그, 돈 좀 있고 하니까는, 그, 관공서 직원들이나 이런 것들 다 그냥 내서 해가지고, 막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예. 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예. 네. 요즘 건설업자들. 그러니까 제가, 네. 사고 안 나게 조심해. 예, 예. 요즘 건설업자들, 봐봐. 그 뭐냐, SK나, GS나 다 그냥 건물 잘못 지어가지고는, 현대도 그렇고, 뭐, 무너지게 만들고. 아주 그냥, 건설업자들이 내 땅을 갖다가, 노릴라 그러면 나 죽기 전까지는 니들한테 절대 안 팔아. 날 죽여야지 끝나. 알았어?